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설탕 섭취량을 50g, 가능하면 하루 25g까지 줄이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료수부터 요거트, 떡볶이, 빵, 과자, 심지어 오늘 먹은 김치에도 설탕이 안 들어간 데가 거의 없다는 사실. 설탕을 좀 적게 먹을 순 없을까? 그러면서 최근 부쩍 스테비아, 알룰로스, 자일리톨 같은 비싼 설탕, 대체 감미료들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과연 대체 감미료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스테비아, 알룰로스, 자일리톨, 타가토스. 평소 건강에 관심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혹은 다이어트를 위해 설탕을 좀 멀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막연히 좀 비싼 설탕 정도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비싼 설탕들의 정체는 정확히 말하면 대체 감미료입니다. 대체 감미료란 설탕과 같은 단맛을 내면서도 당분과 칼로리는 훨씬 적은 감미료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설탕을 과하게 먹다 보면 비만이나 당뇨, 충치 등 다양한 질병이 생기다 보니 설탕을 대체할 용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사용되거나 개발된 감미료의 수는 50종류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 어쩐지 우리 몸에 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카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879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우연히 사카린을 개발하게 됩니다. 설탕보다 300배의 단맛을 내고 열량은 거의 없어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감미료였는데 오래전엔 더운 여름날 냉수에 사카린을 타서 먹기도 하고 화채에 사카린을 넣어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977년 발암물질이라는 논란이 일며 한동안 사용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시 여러 실험들을 거친 끝에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는 사카린을 안전한 물질로 인정하며 다시 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카린이 화학적으로 제조된 합성 감미료의 대표주자라면 천연 감미료의 대표주자로는 스테비아가 있습니다. 스테비아는 중남미가 원산지인 스테비아 잎에서 추출한 감미료입니다. 설탕보다 200배는 달지만 칼로리는 설탕의 1% 정도이며 당은 없기 때문에 혈당이 높아질 염려도 없어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설탕 대체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테비아는 많이 먹게 되면 속이 메스껍고 더부룩해질 수 있다고 하니 신장이 좋지 않거나 저혈압, 저혈당 환자들은 오히려 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체 감미료에는 알룰로스나 자일리톨, 타가토스 같은 반합성 감미료도 있습니다. 반합성 감미료란 천연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양이 아주 적기 때문에 효소 등을 이용해 인공적으로 합성한 감미료를 말합니다. 그중 알룰로스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감미료로 무화과나 포도 등에 들어있는 단맛 성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나 포도에서 알룰로스를 뽑아내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 과당이나 전분을 이용해 인공적인 합성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설탕과 비슷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거의 없고 혈당도 낮아 다이어트는 물론 항염이나 항산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인공 감미료와 달리 장에서 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껌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자일리톨도 반합성 감미료입니다. 자작나무에서 추출한 자일로스를 여러 번 정제시켜 순도를 높여 만든 자작나무 설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도는 설탕과 비슷하지만 당 지수가 설탕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가토스는 우유나 치즈 등 유당에 들어있는 갈락토스를 효소화 반응시켜 만든 감미료입니다. 타가토스 역시 설탕과 비슷한 단맛이 나지만 칼로리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대체 감미료가 나한테 맞는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건 아닌지 잘 알아보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건강을 위해선 설탕도 대체 감미료도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설탕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